아멘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강의를 들으려고 교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안 들어오셨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공식적으로 15분이 지나면 은 가도 됩니다. 그래서 아싸 수업이 없다 하고 이렇게 어, 학생들이 어, 들썩거리면서 자리를 뜰라고 하는 순간,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 우리는 모두 책가방을 다시 자리에 내려놓고, 또 아주 그 조용한 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그 심각한 교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학장님께 사직서를 내고 왔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사직서라니 그동안에 너무 즐겁게 들었던 보금서 내용을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갑자기 학기 중간에 사직서를 내셨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하면서 내막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그 아들이 학교에서 마약을 한 것이 발각이 되어서 어, 정학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을 한 정도가 아니라 또 마약을 다른 친구들에게 팔아 가지고 가중죄가 돼서 퇴학의 위기까지도 지금 어, 받게 되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젠 학교에서 내, 어, 어, 내와서 이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 교수님은 자기는 자격이 없다 신학교 교수로서 가르칠 수 없겠다 사직서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모두 아프게 했습니다. 학생들그 자리에서 교수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그 모임이 파였던 기억이 납니다. 중독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중독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이 있고, 또 알코올 중독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요즘 젊은이 가운데 게임 중독이 많이 또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어르신 세대에서는 어떤 분들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도 족접하게 됩니다. 또 음란물 중독도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처음에는 내가 것을 좀 절제할 수가 있고 내가 컨트롤하고 좀 즐길 수 있을 것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반드시 그 내가 즐기는 것이 나를 오히려 사로잡아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 무끈히 어려운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커다란 곰도 곰의 그 새로된 덫에 걸리면은 빠져나올 수 없듯이 중독도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강력한 무서운 그러한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뭐 제가 언급한 그런 중독에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빠져있는 중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의 중독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강한 성도 로마서 시리즈를 이번 봄에 계속 듣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스퍼 라이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겼는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한 전투에서도 계속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강한 성도는 죄의 승리를, 죄에 싸워서 이기는 승리에 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매일의 용사 되시기를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의 전쟁에서는 이겼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상의 모습은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예전의 죄 중독의 모습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대한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때. 아직도 우리 평생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 그 전투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때 백전 백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기셨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적용할 수 이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이기는 비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적용을 그 내용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스토바울은 지난 2주 전에 지난 주는 부활절을 으니까 2주 전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peace with God 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화평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환란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대단한 말씀을 대단한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6장에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이러한 논리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가 그럼 구원받았으면은. 이 죄를 극복하고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목한, 화평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는 진탕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자. 바울은 여기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 죄를 이기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자 한 것이 바로 6장입니다. 어, 아마 그런 질문했던 사람들은 그런 격이 아닐까요? 내가 새로운 지프 승용차를 샀는데 4 wheel drive 오프로드를 갈수 있는 그런 지프를 샀는데 어, 일부러 늪지대에 진흙탕에 막저 차를 처박는 듯한 차를 즐긴다는 생각으로 차를 처박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죄를 이기게 되었는지 그 팩트를 이해할 때 우리는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살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기에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죄를 이기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이기게 됐다는 팩트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금 신비하고 또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미지를 동원해서 바울이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 했습니다. 오늘 사실 6장과 또 7장 초반부까지 사용하시는 이미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세 가지 다 다루진 않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미지 한첫 번째가 바로 침내식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세례라고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장 어, 우리 2, 아, 3절에 근데 침례가 맞습니다. 3절에 보니까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2절 그럴 수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것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죄, 죄를 죄 즐길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다. 3절에서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모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유나이티드 연합돼서 침례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하여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는 논리를 2절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서 쭉 적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말이 반복이 되고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단순하게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바울은 침례식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가를 볼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침례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Water baptism. 그것은 한 사람이 침례식 보신 적 있으시죠? 한 사람이 주 예수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고백한 이후에 그가 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된 모습으로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죄를 이기고 돌아가셨듯이 저도 예수님과 함께 물 속에 장사가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침내식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 속에 계속 있으면 죽겠죠. 그러나,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마치 부활을 하셨듯이 나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러한 연합, 예수님과 죽,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의, 의인으로 살아난 것을 상징하는 침내식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내를 받음으로 그 의미가 뭐냐면 장사되었나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절. 그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지금 바울은 우리 침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그 의식을 치렀는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의, 의인으로서 새롭게 탄생해가겠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침례라는 원어적인 의미, 바티저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 뜻은 염색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얀색 어떤 천이 있으면은 그것을 빨간색 염료통에 넣지 않습니까? dye, d y e 염료 속에 집어 넣으면은 하얀색 그러한 면티가 빨간색으로 착색이 돼서 나옵니다. 같은 색깔을 띠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 같은 색깔을 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의 색깔을, 부활의 색깔을 띈다. 그러한 뜻을 침례바티저라는 단어가 띄고 있음을 우리 원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옛사람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삶, 내가 어 정말 죄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때는 불의와 불경건에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삶, 종로릇 타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꽝꽝꽝 못이 박혀서 그 몸이 죽었다. Old self가 죽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의 끝에 보니까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 타지 아니하리요 하미니. 아까 중독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짓기 싫어도 짓게 되는 우리의 죄의 몸이 종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죽었기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담배 중독, 담배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담배는 죽어야 끊는다. 뭐 이런 무서운 얘기를 우리 어른들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내가 죽어야지 무덤에 묻혀야지 죄를 안 짓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침내식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의 죄의 몸이 죽었다. 그래서 그 몸은, 그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불리, 나에게 행사할 수 없다 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우리 죄의 죽음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물속에서 나오게 되죠. 9절에 보니까 어, 이는 아,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죽음과 함께도 하나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의 살아나심과도 하나 같이 그와 같이 살아나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 내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깨끗한 부활의 의로운 몸을 일어나신 것처럼 나도 새로운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예수님의 의를 내가 입게 되었다는 연합의 부활의 얘기를 또 바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날 미야마 다시는 죽음이 그를 만지지 못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는 죄가 우리를 만질 지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바울은 침례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영화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영화 생각했는데 우리 J.R.R. 토 n 이쓴 《반지의 제왕》 영화, 그첫 번째 1편 영화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간달프라는 그런 마법사가 나오죠, Gandalf the Grey. 회색을 입은 간달프. 그는 반지, 지금 악의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떠나는 우리 펠로십 반지 원정대를 이끌고 그가 점점 적진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대한 산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큰 괴물을 만나게 되죠. 너무나 엄청난 악마같이 생긴 큰 괴물을 만나고 이제 반지의 원정대가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간달프가그 자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붉은색 괴물 어, 발로드라는 그런 괴물이 막 달려오고 그간달프가그 자리를 지킵니다. 다리 위에서 지킵니다. You shall not pass. 유명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상 못엄 건너가 하고 쾅 치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이 베어라드라는 그러한 거대한 이 어, 괴물 같은 어, 괴물 같은 이런 괴물이에요. 그러한 불타는 괴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간달프는 끝까지 싸우게 되죠. 근데 아차 그 괴물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간달풀을 회초리로 잡아서 끌어내려서 결국 간달프는 함께 죽는 결과를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그보면서 톨킨이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죄와 사망, 사탄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싸웠는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지옥에 쳐넣으시고 결국 본인도 십자가에서 사망하시는 그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시는 You shall not pass!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더 이상 손대지 못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모든 살을 찢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 목숨까지 바쳐주신 예수님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반지의 제왕이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편에 Gandalf the White 그가 완전히 바뀐 부활한 모습 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제는 마법사로서 또 그들을 돕는 우리 간달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전하게 죄와 싸워서 이기셨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생명과 사망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는 힘이못 쓰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로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우리는 이제 똑같이 예수님같이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의 의로운 몸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침내식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바울이 말하고 그것을 팩트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게 되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No. 팩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매일의 신학적인 근거를 파운데이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격할 때 여러분들을 죄너 뭐 그래 봐도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또 죄짓지 않느냐? 또 넘어지지 않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건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어. 나의 주님이셔. 이렇게 사탄에게 외치시는 담대함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팩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죽으시고 또 의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팩트에서 F를 빼서 액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떤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 키 볼스는 11절입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펴 계시면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에 action verb, 동사는 여기라 라는 말입니다. 여긴다 라는 우리 언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consider, 그렇게 생각하라, 또는 keep in mind, 기억하라, 여기라 또는 말이 look upon, 그렇게 보라 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백신을 맞았는데 카드를 주더라고요. 백신 맞았다는 카드, 매달 매칠 무슨 백신 어디에서 맞았다 이름 그게 적어서 주더라고요. 어, 여기는 백신을 맞았다는 것으로 여기는 증명서를 주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내가 백신을 맞은 건가 항체가 생긴 건가 별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가 있으면 은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아이 사람은 백신을 맞았구나 스스로도 내가 맞은 사람으로 항체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고 남들도 그걸 보면서 내가 백신을 맞은 fully vaccinated 된 사람이라고 여기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긴다는 것은 오늘 11절에서 말한 여긴다는 것은 죄의 백신 카드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포입니다. 죄는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선포,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선포가 바로 여긴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11절 자세히 보겠습니다. 뭐를 여깁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것으로 여기라라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죄는 나에 대해서 죽었다. 죽은 것은 힘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내가 예전엔 죄가 하라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닌 것을 내가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포한다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예수님이 나의,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카드를 갖고 다닌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신 사람인 것처럼 여기라. 죄가 더 이상 너의 주인이 아닌 것으로 여기라라는. 말씀이 죄를 이기는 액션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눈으로 범죄했습니다. 예전에는 입으로 범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나타나는 것을 떨어서 떨고 어떻게 할수 못해서 잠이 안 오고 약과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했던 그러한 종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정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 또 성도가 우리에게 주인 교회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의의 병기로 의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산 것으로 여기는 것은 사운스 끝. 그럼 자꾸 죄를 저요. 왜 아직까지 죄를 짓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시차, jet lag. 시간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복음을 믿고 구원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의 비행기를 타고 나라를 바꾼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 아시아에 있었다면 뭐 아시아가 죄는 아니지만 비유를 하자면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왔, 옵니다. 그럼 거기에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몸은 미국에 와 있고 몸은 우리 생활은 또 미국에 사는데 내 옛날 습관은, 어, 17시간인가, 16시간 전에 타임라인으로 맞춰져 있어서 우리 몸이 피곤하고 낙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로 인해 살았다라고 여기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죄의 몸은 바울이 아까 말한 죄의 몸은 옛날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 우리들은 계속 피곤하고 지금 잠을 이기고 싸워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맞도록 우리는 적응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졸고 정신 못 차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는... 성령께서 변화시키기 시작해서 slowly but surely 우리를 새로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거룩한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맞춰 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되면은 1, 2 정도의 시차 극복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평생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 거룩함에 죄를 이기는 연습. 예, 죄는 이미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기는 연습을 그러한 전쟁을 치르도록 바울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에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이 계시고 또 성도가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에 죽고 예수를 위해 살수 있겠습니까? 우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에 죽고 죄에 죽고 예수를 위해 살자. 예수를 위해 살자. 그 팩트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팩트를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여긴다 그랬는데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린 공동체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굣오라는 사람이 기억납니다.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봤던 우리 매일 성경의 사굣오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는 여리고 성에서 잘 알려진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유대인들을 배신하여서 로마에 어, 매국노.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했고, 또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거짓을 또 도둑질을 해서 더 많은 징수를 해서 사람들이 known sinner, 이미 알려진 죄인, 눈 밖에 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갔을때 사교가 궁금해서 그, 어,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사교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 보면 19장에 서 보면 그 이야기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함께 하겠다 그 이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하이라이트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교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 자체를 하이라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스펜 타임한 거죠. 예수님이 사기오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다 버리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메시지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을 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누가 회개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사기오가 먼저 변화가 되어 말을 합니다. 누구한테 말합니까? 예수님과 증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예수님 주여,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에게 훔친 것이 있다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하, 이, 이 오늘 이곳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구나. 이 집에 구원이 맺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개오의 고백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사개오는 돈과 속임수에 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는 자기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믿어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수 있도록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을 한 것이죠. 내가 절반도 주고 네 배를 주겠습니다. 사개오는 과연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공동체의 이론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도에게 또 우리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대 후서 2장 22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형을 따르라. 아멘. 죄에 대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서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매일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팬데믹 동안에 우리 교회가 서바이벌 할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후에 계속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린 또 정상적인 신앙상말로 돌아갈 수 있을까? 또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직장 상황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이 바뀌어서 또 우리가 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 또 스트레스를 받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듭니다. 주로 저녁 때.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이길 수 있는 비법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주님과 갖는 달콤한 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예수님이 코너스턴 교회 담임 목사이시지. 얼마나 마음이 평화가 파도같이 물밀듯 들어오든지. 걱정은 써물과 같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밀물같이 들어오는 그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휴티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Then there's more. 그리고 오전에 우리 사역자님들과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결단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했을 때 영적인 자신감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니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이 문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지. 나는 문제다시 죽은 사람이지, 예수님은 산 사람이지. 스스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내가 이런 약점이 있지만 이렇게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삭기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 죄는 여러분들의 나의 삶 가운데 발디을 틈이 없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의 시차가 옮겨가는 성화의 과정을 걷는 복음이 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여러분 각오를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